you <smart noise>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3프로 TV 저녁 라이브 퇴근길 페이지 2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아, 퇴근길 페이지 2 3월 26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 맡은 정프로고요. 아, 오랜만에 저녁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제가 저녁에 많이 좀 못했는데 워낙 이제 장들이 불안불안하다 보니까 혹시 정프로 또 저거 주식 떨어져서 괜히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도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저녁을 요즘 좀안 했었는데 오늘 다시 돌아왔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주식 시장 정리 한번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이야기로 한번 해보고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저희가 부동산 얘기를 좀안 했었는데요 부동산 시장도 지금 약간 이상 신호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 부동산 포함해서 어느 어 정도 에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갈 것인지 등등 부동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요즘 거래가 있냐, 뭐 이런 질문들도 있으신데, 많이 줄었다고 하죠. 일단 뭐 사람들이 뭘 와야 뭐 보고 살 텐데, 아예 그냥 방문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 매매가 상당히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는 게또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 좀할 거고요. 오늘은 좀 편하게 저랑 같이 가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 오늘은 가능한 여러분과의 소통을 좀 많이 하는 방송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볼이 빨간 건요. 제가 좀 안구건조도 있는데다가 안면 홍조가 있습니다. 이쪽에 다 있네요, 제가. 안구건조, 안면 홍조. 네, 그렇게 두 가지가 좀 있어서 눈은 잘못 뜨고 얼굴은 좀 빨갛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광고 하나 듣고 와서요. 우리 박지영 차장과 함께하는 증시셨다면 오늘의 증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올게요. 운조 커피 이름 걸고 만듭니다. 사장님 이름이 운조입니다. 좋은 커피, 운 좋은 커피, 기분 좋은 커피. 우리가 직접 마시려고 시작한 커피, 먹고 살려고 열심히 만드는 정직한 커피. 커피로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커피로 주식 상장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커피숍이 아니라 커피만 볶는 사람들 원두 더치커피 드립백 도매소매 가정용 선물용 주문하시면 로스팅하는 신선한 커피 네이버에서 운조 커피를 검색하세요. 얼굴이 빨간 건 아니고요 아,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많이 가난했었습니다 그래서 리베아 크림 한번 바르지 못하고 아주 건조한 환경에서 겨울을 몇번 보내고 나니까요 얼굴이 빨개지덥디다 그래서 지금 어른이 된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얼굴이 빨갛습니다 제 가난이 죄라면 저는 무기징역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가난 이겨내겠습니다 같이 우리 가난 극복합시다 자 그럼 오늘 아, 증시 어떻게 됐는지 증시각도기 박지아 증시 셔터맨 박지, 아, 우리 박지영 차장님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네. 아니고요 셔터맨입니다 셔터맨 <laughs> <laughs> 네. 미안합니다 <laughs> 어렸을 때좀잘 사셨는 모양이에요 얼굴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아저그 그. 그... 안면홍조 네. 그거 이야기하니까 저도 예, 촌놈병이라고 하죠 아유 맞습니다 얼굴이 예. 빨개져요 시골에서 온 여러분 군... 모르실까? 한 80, 90년대생들은 네. 모를 겁니다 아마 예, 그때만 해도 다 리비아크림이 있었거든요 바세린도 <laughs> 있었고 우리 때는 없었어요 저, 저는 이제 군대에서 예. 동상 때문에 예? 얼굴이 이제 조금만 추워지면 얼굴이 빨개지는 아 그래서, 추우면 예.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요 제대한 아. 한, 지한 20년 정도 되니까 예, 예, 예.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네. 상황이 저보다는 좀 낫네요. 네. 예. 얼굴 갱년기 얘기 들으니까 네. 남녀의 같지도 않고 갱년기 아니라고 몇번말씀드립니까그 <laughs> <두> 문제는 <laughs> 아닙니다. 네. 네 얼굴이 참 여러분이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자 그러면 오늘 증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코스피 약간 빠지고 코스닥은 조금 올랐죠? 네. 근데 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음. 장중에는 많이 올랐다가 네. 많이 오른 걸다 뱉어냈습니다. 미국 증시도 어제만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시랑 네. 비슷했어요. 네. 미국 증시도 많이 올랐다가 막판에 네. 우르 르 쏟아졌잖아요. 음. 우리도 한 2시 반경, 2시 네. 50분 경부터 음. 막 우르 르 쏟아지면서 주가가 이제 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 고점이 30포인트. 네? 1730포인트까지 35포인트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종가는 마이너스 -18포인트로 끝나면서 음... 1686으로 마감을 음... 했고요. 주범이 누굽니까? 어떤 놈들이에요? 아, 요거 요거 그림을 한번 좀볼수 있을까요? 그림이요? 네. 오... 지금 컴퓨터 연결이 지금 되는데. 있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네. 이게 연결이 지금 됐나요? 네. 모니터가 보여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 네. 보이고 있어요? 네. 이 까만 게 지수고요. 네. 빨간 게 외국인의 매도입니다. 아 외국인 이게 금액으로만 계속 보고 계시면 지금 이게 금액으로 제가 바꾼 건데 금액으로 보면 외국인이 계속 팔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네. 지금 수량으로 이 바꿔 보면 네. 굉장히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 외국 이놈들 왜또 도망간 거예요? 갑자기 뭔가를 하나 우르 판 거죠. 그건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막판에 네. 뭘 그렇게 팔아서 확 뺐는지 모르겠는데 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를 하긴 했는데 네. 매수량이 좀뭐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거를 또 개인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개인으로 한번 딱 바꿔보면 네. 외국인을 빼면 딱 정확히 보이죠. 뭐예요? 녹색이 녹색이 개인입니다. <laughs> 딱 정확히 보입니다. 야 완전 반대네. 그렇죠. 오늘은 <laughs> 네. 막판에 외국인이 뭔가를 확 쏟아내면서 지수가 아... 어,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나쁜. 얘네들 뭐 정보들은 거 있나? <laughs>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어... 뭐 그냥 어 몇몇 기관이 네. 내가 어 이제 뭐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네. 팔고 싶어서 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꼭 명확하게 이유를 오늘은 좀 찾기가 어... 어려웠고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꼭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르니까 <웃음> 그게 <웃음> 그렇다라고 네. 저희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아, 거고. 막판에 외국인은 쭉다 팔았고요. 네. 막판에 외국인들이 지수를 확 밀어버리면서 음. 어, 코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네. 장중에는 어, 27포인트 그러니까 네. 5 4까지 올랐다가 어, 10포인트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5 2포인트 막판에 또 외국인들이 이것도 팔았어요? 이것도 거의 비슷한 움직임이었다고 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코스닥도 네. 막판에 외국인이 확 밀면서 음. 어, 끝났다. 외국인 이제 수량으로 보면 비슷해요 코스닥도 어, 2시 반경부터 음. 후루룩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쏟아지면서 확 밀렸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네. 이게 몇몇 종목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음. 오늘 상승 종목 수는 더 많았습니다. 아 종목으로 따져 보면 그렇죠. 네. 지금 코스피는 690 종목이 상승했고 하락 종목이 180 종목에 불과합니다. 아 그래요? 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죠. 어. 코스닥은 1,30 0 종목이 상승했고 250 네.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어. 어, 원 달러 환율도 2원 90전 오르긴 했는데 네. 뭐 상승폭이 크지도 않았고요. 네. 그러나 진짜 뭐 외국인은 연일 네. 계속 팔고 있다라는 것은 좀 찝찝한 어... 그런 상황인데 어제보다 더 많이 팔았어요 오늘? 어제보다 더 많이 팔았습니다. 어제는 3천억 대를 팔았는데 네. 오늘은 5,300억 순 매도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아... 왜 그러지? 계속 뭐 매도를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이유 명확한 이유를 찾진 찾진 못하는 거죠. 어, 선반영된 정책 기대감 네. 이게 빠졌다 장중에 음. 이제 2조 달러 규모 그 상원에서 통과됐다,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거 이후에 이제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음. 어그 2조 하고 한국에서는 무제한 한국은행에서 RP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 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네. 이런 결정이 나온 다음에 이제 이제 하락하고 있는 음. 건 하락한 거는 네네. 뉴스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정책이 나올 게 거의 다 나왔으니까 네네. 더 나올 게 뭐가 있겠어? 차익 실현하자. 음. 그래서 최근에 지수가 1,400 포인트 후반대에서 1,700 중반까지 올라 오르다 보니까 네. 차익 실현 욕구도 조금 있었을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오늘 뭐 한국은행이 RP를 무제한 매입하겠다 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음.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좀 하락하기 시작했기 음, 때문에 차실원으로 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마 거의 저랑 비슷한 수준의 한 투자자 이신것 같은데 질문이 하나 들어서 오늘 질문 소화 좀몇개 하겠습니다. 네. 어, 예를 들면 이제 한 6,500원이라고 쳐요. 네. 주당 6,500원인데 네, 네. 매도를 할때6자를 5자로 잘못 썼대요. 네네. 네. 지금 뭐할때6,000한 600원이 거래되고 있었겠죠. 네네. 5,500원으로 쓴 거예요. 네네. 네. 그러면 못 돌리죠 이거는. 그래서... 못, 못 돌리다는 게 무슨 말씀이지? 그러니까 체결이 돼버리면 끝난 거죠. 체결 다 당연히 됐겠죠. 그렇죠. 그냥. 다시 네.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아, 네, 그 주문 실수라고 하죠. 그래요? 진짜 남 거. 진짜 이거는 아닌데.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요 정도는 사실 근데 어쩔 수 없죠. 뭐영 하나 네. 더 붙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갑자기 네. 막 기관에서 이런 실수 나는 오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막상한가 갔다가 아... 훅 빠지는 그런 거 주문 실수. 네, 있을 수 있는 그거는 수. 뭐 어쩔 수 없다는 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와드리고 싶어도 뭐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없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원 달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원 달러는 2원 90전 올라서요. 1,232원 네. 80전에 마감을 했는데 네. 환율이 이렇게 좀 안정된 거는 다행인 것 같아요. 뭐 오늘 뭐 지수가 하락한다라고 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요. 음. 2원 90전 정도 상승하긴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 외국인 매도에 음. 비해서는 좀 선방했다라고 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수치론 이제 대량 살펴봤고요. 오늘 혹시 우리 증시에서좀 주의깊게 봐야 될 상황들 뭐뭐 뭐 있었습니까? 일단 한은에서 무제한 자금을 공급하겠다. 얼마 전에 뭐 연준도 그랬지 않습니까? 즉뭐 네. 무제한 매입하고 c p 도 음. 매입하겠다 그랬는데 오늘 한은도 그런 정책이 나왔습니다. 지금. 네. 조금 걱정되는 기업들이 좀 눈에 보이고 그래요. 지금 음.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어,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음. 연준이, 어, 향후 6개월 동안, 6월까지, 네? 6월까지 기준금리 지금 0.75지 않습니까? 음. 여기에 0.1% 상한선으로 한 RP금리를, RP를 무제한 매입하겠다. 0.75가 기준금리인데. 네, 기준금리보다 0.1%, 0.85 를 아, 상한으로 하는 네. RP 금 RP 채권을 RP. 무조, 무제한 매입하겠다. 그러면 돈이 시중에 풀리거든요. RP 채권이라는 게 뭐죠?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해서 네. 단기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는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요거를 무제한 공급하겠다라는 것은 네. 시중에 단기 자금을 공급하겠다, 공급하겠다. 음. 이런 뜻이거든요. 돈 이, 풀겠다. 그렇죠. 네. 이게 최근에 이제 시중 은행 간만 이제 한국은행이 거래했었는데 네. 거래하는 것은 증권사를 확대하겠다. 음. 기존에는 5개 의 증권사만 이제 RP 거래를 했었는데 네. 11개 더해서 16개 증권사의 RP RP 아무나 이렇게 거래 못 합니다.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들어갑니까? 어, 저희는 원래 들어갔었어요. 아, 그 여기가 1호예요, 1호. 아, RP 거래. 한국투자증권사 그렇죠. 아, 네. 아, 중에 가장 먼저 아, 그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믿음과 신뢰. 그럼요. 그만큼 이제 대형사고. 네. 어. 아, 한국투자증권 이 어. 제일 커요? 아, 어, 그렇진 않죠. 이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는데 <laughs> 신뢰는 가장 그렇죠. 크다고 하셨어요. 신뢰나 뭐 네. 자회사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네. 은행 안 끼고 있고 음. 뭐 S 뭐 그룹 이런 거안 끼고 있고 네네네. 붙으면 음. 단독증권사로만 봤을 때는 아. 뭐 제일 훌륭하죠. 삼성 뭐 이런 데 어. 같은 데는 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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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비겁하다. <laughs> 대그룹 <대구를> 끼고 있으니까 <laughs> 제대로 된 공정한 룰이 아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렇죠. 은행 끼고 있고. 아. 뭐 그다음에 H 자동차 끼고 있고 네. 이런 쪽들 다 그렇죠. 음. 뭐 그래서 한국 투자증권은 1호. 네네. 그래서 RP를 0.8호를 한도로 하는 네. 네. 채권 채권을 음, 네. 이제 네. 발행 이제 매이, 어, 발행해서 뭐 매입할 음. 수 있고 네. 한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 하는 이 비은행 기관 그러니까 네. 증권사 이런 쪽과 음. RP 거래한 건금융위기 이후 처음이고요. 네. 회사채도 매입할 수 있느냐라는 음. 질문을 했어요. 회사채 미국처럼 미국 지금 CP를 매입하는 기구를 설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r p 를 이제 예를 들어 뭐저 네. 한다고 치면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한 투에서 네. 0.85%의 돈을 빌려서 그렇죠.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네. 거기서 현금을 주겠죠? 우리 채권을 가져가고 아, 한국에 채권을 발행해서 거기 이제 채권을 거기다 팔고 그렇죠. 돈을 받고 한 투에서는 그돈 그렇죠. 네. 그 받은 걸 운용을 하죠. 운용을 하겠죠. 그 현금 가지고 뭐 대출을 한다든지 저한테 뭐 대출 됩니까 주식 담보 대출 이런 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 그렇죠 신용 신용 네, 좀 싸게 해줍니까 그, 그러면 그렇진 않습니다 <웃음> 아니 <웃음> 그렇지. 자기네는 싸게 받아놓고 우리한테는 왜 싸게 안 해줘요 아 이게 이게 그 논란이 많을 수 있어서요 무슨 논란 싸게 해좀 논란 없어요 그, 그 싸게는 안 되죠 은행이 훨씬 싸죠. 그건 진짜 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그런 걸 해서 이제 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됐다. 그렇죠. 돈이 많이 풀리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을 이제 공급을 해주겠다 하는 네. 무제한으로 음.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음. 그러면 이제 어, 정부가 지급보증 한다라고 한다면 음. 회사채 매입도 가능하다. 아직까지는 하는 법적으로 회사채 매입은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게 회사채니까 네. 회사채니까 이거를 해 주겠다. 근데 대신에 국회의 음.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네,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음. 해서 어, 더 나올 수 있는 거는 아직 여지는 있다라고 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문제가 되는 회사채 이런 것들이 네. 지금 금리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회사채 금리 이런 것들이 막 급등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뭐 그런 음. 쪽은 하느니 정부 보증과 네.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하느니 매입해 줄수 있다라는 음. 힌트를 좀 얻었다라는데도 의미가 있는 거죠. 음, 그 요즘 신용등급이 계속 떨어 기업들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용등급은 그대로인데 이자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신용등급은 그대로인데 이자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런 네. 기업들이 고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아, 그래? 네. 어, S&P에서 지금 그 연준도. 네? 채권을 사주겠다라는 게 네.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을 매입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높다고 하면 한 A 정도. 트리플 B가 투자 적격 등급입니다. 아, 아, 트리플 B 이상. B B 이상이 네. 이제 투자 적격 등급인데 네. 그 위에 뭐 A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만 사준다라는 건데 음. 그러면 정크펀드 그러니까 투자 비적격 등급이 되면 이거는 음. 뭐 연준에서도 사줄 수 없는 거거든요. B B나 뭐 그렇죠. 싱글 B나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에 트리플 B 등급 채권이 네. 강등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석유, 항공, 호텔레저, 외식, 이런 쪽을 음. S&P에서 어 이제 뭐좀 신용등급을 내리겠다. 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무더기로 떨어진다,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라고 네. 한다면 신용위기에 대한 우려감 더 커지는 거고 음. 한국도 이번에 LG 디스플레이가 1분기 잠정 실적 나오자마자 신용등급이 하락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LG 디스플레이? 네네. 거기 장사 잘 되지 않습니까? 장사가 잘안 되죠. 지금 중국이랑 이제 싸우고 있다 보니까 아. 실적이 안 좋아서. 어, 뭐, 어. 몇몇 기업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나이스 신용정보라든지 이런 쪽에서 원래 신용등급을 낮추기 전에 네. 관찰을 해요. 아, 나이스. 얘가 안정적이다. 네. 그렇지 않다. 네. 그래서 그이 예, 예상치를 다 내려놨거든요. 음. 그래서 본 실적이 나오면 무더기로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지금 예고해 놓은, 혹은 예정해 놓은 등급 하락 그 기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제가 이게 1월 달에 한번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1월 네. 2, 1월 말경에 네.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한 20, 30곳 정도 있거든요. 오. 무더기로 지금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거죠. 연준에서는 뭐 돈을 지급한다라고 하는데, 네. 이신용평가기간은 음. 사실, 어, 그런 거 감안해서 신용평가, 연준이 얘들을 지원해 줄 거니까 신용등급을 안 낮춰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3월에 본실적 발표가 3월 말 일까지입니다. 네. 본실적 발표 때까지는 기업들을 조금 어, 괴롭힐 수 있으니까 음. 본인의 포트폴리오는 좀잘 체크를 해 봐야 될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업이 재무 상태가 안 좋아서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그럼 자금 도잘안 잘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도 어려워질 수 있는 거니까 음. 지금 막뭐 D 그룹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막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D 그렇죠. 두 D? 네. 그렇죠. <laughs> 네. 그런 쪽은 지금 이제 뭐 얼마 전에 네. 공장도 문 닫겠다고 노사랑 해서 좀 쉬자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 이제 뭐 누구 결혼하고 이럴 때가 아니었군요. <laughs> 아 그런가요? 뭐, 뭔소린지 모르겠는데 아니, 아무튼 그게 간에... 왜 저... 아, 들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예. 예. 네. 어찌됐든 간에, 음. 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음. 신용등급이,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지금 음.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관심있게 봐야 될것 그러니까 같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네, 네. 이런 회사들은 잘좀 관찰을 해서, 네. 어떻게 뭐 팔든지 뭘 해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음. 자, 그리고 뭐 하나만 더 전해주실까요? 아 오늘 일본 시장이 급락했거든요. 네? 이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기도 하고. 일본 시장. 네. 일본이 아. 급락했습니다. 최근에 네. 일본이 엄청 많이 올라왔거든요. 음.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뭐 아침 시장부터 시장 대바람부터 막 하락하기 시작을 했는데 음. 문제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올림픽. 네. 올림픽이 4 0 년마다 한 번씩 문제가 생긴 거 아셨어요? 정말 엄청 많요 올림픽이 4 0 년마다 문제가 생겼다고요? 네. 1940년대는요, 네. 원래 도쿄올림픽이었는데, 중일전쟁. 네? 이것 때문에 일본이 개최권을 반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는 음. 모스크바올림픽이었는데, 네? 이거 이제 냉전 때문에 서방국이 음. 다 불참했대요. 음. 절반짜리 올림픽. 음. 네? 그리고 또 40년 뒤인 2020년도에. 어. 124년 근대올림픽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1년. 연기하는 게? 연기한 게. 어. 일본이 두번다 이런 식으로. 어세번 중에 두 번이 네네. 일본이고 이러면서 일본도 손실이 크다라고 해요. 네? 이제 새로운 선수 이제 선수 선발도 새로 해야 되고 1년 네. 지나서 음. 그다음에 경기장 유지 관리 이런 데한 7조 정도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해요. 네네. 그리고 오늘 4자성어 중에 오비이락이라고 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음. 도쿄올림픽이 1년 연장되자마자 음. 도쿄에 일본의 확진자수가 아확 급증했습니다. 네네네. 이건 좀, 좀 그냥 우연은 아닌 것 같죠? 그, 그~ 이제 저희는 이제 다 네. 아르마를 그런 얘기 했어요 일본은 검사 안 하고 있다 그니까 어떻게든 오, 이제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음, 막고 막고 막어 보다가 네. 연기되니까 아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하는 거 아닌가 그니까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 합리적 의심을 하는 그렇죠? 거죠 네. 오늘 도쿄 도지사가 비상 국면을 경고를 했습니다 음. (3월 26일) 날 확진자가 네. (2019명으로) (96명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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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를 했는데 네. 어, 도쿄도 여기에서만 41명이 발생을 했다라고 해요. 음. 그래서 여기 지금 관동지방의 최대 행정구역에서 네? 급증 뭐 하고 있어서 음. 이게 뭐 굉장히 좀그 음. 올림픽 이것과도 연관도 있다. 네, 네, 네. 여기다가 소프트뱅크가 신용등급이 하향됐거든요. 소프트뱅크도 어, 지금 그래요. 무디스가 지금 신용등급을 BA1에서 네. BA3로 두 단계 하향했습니다. BA1에서 BA3. 네. 이게, 아. 그리고 전망 자체도 기존에 안정적이었는데 네. 부정적으로 하향했어요. 아. 이유는 23일날 소프트뱅크 그룹이 음. 4조 5천억엔 규모의 보유자산 매각, 그리고 2조 원 규모의 자산을 매입 계획을 공시를 했는데 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유자산 팔면 팔리겠느냐. 네네. 제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음. 여기다가 이 소프트뱅크하면 비전 펀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 비전 펀드라는 게 음. 사실 대부분 돈못 버는 애들한테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냥 미래를 보고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예. 어, 그런데 얘들이 적자가 심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음. 비전 펀드 이 회사들이 경영이 악화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음. 신용 등급을 하향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은 오늘 4 5가 급락하는 음. 그런. 소프트뱅크는 9.4% 하락하고. 네. 그런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게 뭐, 참뭐 RP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전히 방송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새로 또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적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요. 삼성전자 주식을 네. 10주씩, 10주씩, 10주씩 3회에 걸쳐 분할 매수를 하신 모양입니다. 네네. 네. 팔 때는 어떤 주식이 먼저 나가냐는 질문이 들어갔어요. 그런 건 없어요. <laughs> 네. 이게 계좌에 보시면 네. 30주로 해서 30주 평균 단가가 네. 그, 그렇게 됩니다. 10주 네. 10주 10주를 네. 샀지만 네. 선, 이 중에, 선출 이런 게 없고요. 이 중에 내가 네. 판다고 해서 내가 선택해서 앞에 사내를 팔거나 뒤에 사내를 팔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계좌를 나눠놓으셔야 돼요. 예. 이건 그냥 뭐 가격에 의해서 네네. 예, 간다는 말씀. 네. 이게 여러분 웃으실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 이렇게 또 웃으실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정, 이게 정상적인 전,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필요하죠. 이런 거. 그럼요. 이제 좀더 계시면 이제 뭐 네. 어, 양봉 운봉이 뭐냐, 뭐 이런 남아 <laughs> 질문이 또 나오실 텐데 그때 그때 저희가 궁금한 거는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깔끔하게 정리해주신 증시 셔터맨 우리 한국투자증권 벤키스 이 e 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 박재영 차장님은 우리들 마음속의 박재. <laughs> 아시겠죠? <웃음>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 고맙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